만족만 있다면 발전은 없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역시 만족을 못하는 남자네요. 아, 만족을 못해요. 어탐 가지고 내가 만족을 할 수 없어서 갑자기 기탐을 소환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렇습니다. 만족을 뭐 그렇죠? 만족만 한다면 만족만 한다면은 네,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저는 되게 쉽게 만족을 하는 편인데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인우는 귀차니즘의 끝이에요. 그래서 만족 몰라. 아 이거보다 더 편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보다 더 편했으면 좋겠어. 인정. 인정. 절대 만족 못합니다. 맞아. 그쪽에 있어서 내가 만족을 못하긴 하지. 그래서 발전하는 거예요.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더더욱 편하게, 더더욱 게으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리할 때도 최대한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수비드라던가 이런 방법들을 고안하는 거죠. 그건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일하는 거예요. 맞아. 극단적인 편안함과 게으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스템을 갖추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자가 불편한데 이거? 아, 차야 되겠는데? 아, 이래야 되겠다. 아, 이거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인생이라는 게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지. 게으르기 위해서 술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맞아요. 압도적으로 게으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거고 술 마시기 그럼요.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거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에서 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예, 포함되어 있는 거는 게으르고 싶다예요. 아 맞아요. 정말 편하게 편하게 행복하게 게으르고 싶다. 편하게 행복하게 게으르고 싶어서 돈 벌고 싶은 거야. 맞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잖아. 맞아요. 게으르려고. 맞아요. 정말, 참 아이러니. 정말 웃겨.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촬영을 하는 것도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집에 오고 싶어. 빨리 집에 가서 네, 쉬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게으름을 더더욱 갈고 다듬어서 더더욱 편안한 게으름의 세계로 가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면서 쉽게 만족하지 마세요.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더 게을러질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게으름이 많이 있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 네, 아메리칸 드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거야. 그렇지. 미국 가서 게으르자. 그렇지. 미국에서 편하자. 이런 게 아메리칸. 성공하면 뭐 하는 거야? 게으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미국까지 가서 게으른 거지. 그렇지. 진짜 엉망진창이 인트로구만. 자,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를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건데요. 이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왜 아메리칸 드림이냐?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 우리 예전에 그 미국 가서 성공하자라는 뭐 그런 아메리칸 드림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 기타 샵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테일러 기타가 1974년도에 처음으로 설립됐을 때 그 설립됐던 기타 샵의 이름이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럼 저번 그래서... 시간이랑 이번 시간 합치면은 드림 시어터예요? 그렇죠. 드림 시어터. 아메리칸 드림 시어터다. 네. 좋네요. 그러게. 이렇게 두 개 합쳐갖고 진짜 드림 시어터 라인을 만들었네. 그랜드 시어터와 네 아메리칸 드림.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요 그 아메리칸 드림 시리즈는 이제 뭐가 가장 주된 목적이냐면 가격을 다운시키자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뭐 비싼 기타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더 떨어져 간다라는 어떤 그런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끝에 그 예전에 뭐 나왔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깁슨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주니어 라인들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메이드 인 USA인데 가격을 확 줄이고 필요 없는 스펙들을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풀옵션의 밑에 라인보다는 약간 깡통이더라도 위에 라인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 뭔지 알죠? 애초에 아예 그냥 영역 자체를 레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부응하기 위한 게 사실 이런 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스튜디오 라인들 그런 기타들을 보면은 좀 그런 거품을 뺀 다음에 대신에 Made in USA 대신에 기본 좋은 목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다른 스펙들 빼면서 그냥 가격을 최대한 거품을 빼는 그런 느낌에서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랜저 깡통 할래? 뭐 아반떼 풀옵션 할래?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뭐가 더 좋은지는 결국에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자기의 가치를 투영할 때 나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기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애초에 라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기조가 딱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타들은 have everything you need and nothing you do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가 필요한 거 다 있고 필요 없는 건 없어. 화개장터 개념이야. 있을 건 다 있는데 없을 건 없어.
딱 화개장터네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요 아메리칸 드림의 기조다라고 하고 또 와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안 싸.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테일러의 그 여기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솔리드 기타란 말이에요. 아 근데 테일러 치고 230이면 아니 싸지. 싼 편이죠. 아, 싸긴 싼 편이긴 싼데, 해요.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 이런 컨셉을 갖고 나올 때 좀 더 파격적으로 하는 거에 그렇죠, 비해서 그렇죠, 그렇죠. 덜 파격적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200만 언더로 딱 확 떨어뜨리는 막 190 이랬으면 우와 이랬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라인은 이미 아카데미가 한번 했었고. 맞아요. 근데 아카데미 이제 솔리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같이 같은 레벨로 갈 수는 없겠고. 갈 수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 중에서 떨굴 수 있는 최대치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USA에다가 올솔에 떨굴 수 있는 최대치를 떨군 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랜드 퍼시픽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가 이제 1014가 아닌 17 바디죠. 그랜드 퍼시픽. 그죠. 네, 17 바디라서 이름이 이제 AD17이 됩니다. 네, 317이나 뭐 이런 817 뭐 이런 게 아니고 AD17이 바디. 되는 거죠. 바디만 17. 붙어서. 네, 이번 시간에 이제 AD17 같은 경우에 230만 원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AD17 블랙탑이 갔는데 요거는 같은 시트가스 플러스인데 위를 까맣게 칠했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공임이 조금 추가됐는지 245만 원의 가격, 15만 원이 올라가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27을 하는데 이 27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에서는 보통 숫자가 올라가면은 라인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얘는, 올라가는 느낌이죠. 근데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숫자가 바뀌는 건 소프트우드냐 하드우드냐 탑 차이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탑만 바뀌는 게 아니고 축구판도 바뀌어요. 오마크로스 샤펠레로 이렇게 세대 연속으로 오늘 AD 시리즈를 해볼 겁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230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104.5cm 무게는 2.01kg 두께는 109mm에 9프렛 뒤틀레 75mm입니다 그랜드 퍼시픽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테카 스프루스탑입니다. 5방콜 축구판에 매트 피니쉬 그리고 트로피컬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니켈 헤드 머신이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터스크 너트에 미카르타 새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4.45mm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 거의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 있죠. 지판과 브릿지에는 유칼립투스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유칼립투스는 이제 속성목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건축재와 가구재로 많이 사용되는 음향목으로서의 특징은 아직 저희가 그렇게 많이 레퍼런스가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나무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하도 특이한 기타를 좀 봐가지고 GT에 뭐 C브레이싱 막 이런 걸 맞아요. 봐가지고 발음 잘해주세요. 네. C브레이싱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 다시 V브레이싱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들로 다시 좀 복귀가 됐고요. 그리고 엘릭서에서 다다리오로 줄이 바뀌었습니다. 네, 줄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씩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엘릭서였거든요. 네. 네. 예 전에는 전부 다. 근데 지금도 다른 라인들은 다 엘릭서를 하고 있고 이 아메리칸 드림만 다다리오로 바뀐 걸로 일단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메리칸 드림 라인만 바뀐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른 라인들이 다 바뀌어가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요건 다다리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기타는 앰프 장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사운드. 그 뭐랄까 다다리오를 되게 오랜만에 테일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운드가 저는 되게 뭐랄까 테일러 아닌 것 같은 느낌. 지금 사운드가. 그렇군요. 뭐랄까 이렇게 화사하게 확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맞아. 화사하게 퍼지진 않아. 스프루스인데도 불구하고. 하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축구판 지금 5방콜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수줍은 로즈우드 느낌.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요. 하이가 없진 않아요. 근데 테일러 기본적으로 차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우간이 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소리도 많이 나고. 좀 따뜻하고 푸근한 감성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스프루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뭐 좀 더 들려드릴 거 이 끝이야. 좀 더 해주세요. 뭐 앰프가 없어서. 그러네. 평화롭습니다. 네, 평화로운 잘 만든 기타로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다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피터핀과의 러브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송. 더더욱 평화로운,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 게으른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감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진짜로 말 그대로 지금 이 저희가 오늘 처음 본 AD-17의 사운드 기조는 말 그대로 되게 평화롭고 엄청 마음이 편해지는 음흠. 따뜻해지는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기존의 테일러 라인델과는 약간의 기조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AD-17 일단 뭐 오늘 뭐 첫 시간에 요 정도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 지금 블랙탑과 그 다음에 27까지 들어보고 나면은 약간 이 기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렇죠. 네, 그 평균치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명호씨부터 한 주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리즈는 저희가 아직 하나밖에 해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그 기조 자체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기타는 어떤 오후의 나른함을 조금 부르고 있지 않나. 스프루스인데도 불구하고 더 약간 목가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냅드림이라고 적겠습니다. 냅드림. 저는 이 평화로운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메리칸 드림이잖아요.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점심을 뜨면 그대로군요. 네, 활동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AD-17 처음으로 만나보게 되는 또 새로운 테일러의 기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랙탑 모델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본 후에 검은 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